오늘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여섯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5%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성경에 예언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4분의 1 되는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꼭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미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흥미 이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이 예언의 미래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의 2장에 보면 예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 신상이 나오죠. 네, 그 신상의 이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양팔은 은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 부분과 이 허벅지 부분은 노시고 그 다음 발은 진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 있는 참 보기에 무섭기도 하고 또 괴이한 그런 신상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 대제국을 4대 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머리에 금신상부터 하면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처럼 네 개의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4대 제국을 이 한 신상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정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구나.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가운데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건을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조직 신학 책을 보니까 19개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네.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가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네, 어머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또 동정녀 탄생을 하신 그 예언이 나오죠.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그 말씀, 이사야서인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셨습니다. 또 미가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출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대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다, 짊어지고 가신다 말씀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속옷을 놓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는 것이 나옵니다. 역시 그런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매우 상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예언되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승천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초림에 오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죠? 네. 오히려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만 240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아,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영적 삶에, 현재의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예언에 대한 공부인데,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모두 몇 퍼센트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25%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예언학자들은 절반 정도가 이미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절반 정도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들 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언 장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현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성화가 촉진됩니다. 사역이 촉진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는 저 위에 올라서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아마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지금 아마 그 지역을 함께 그리스도인 유독 유적지들을 보면서 지금 여행 중일 텐데요. 저기 올라가 있는 데는 옛날에 그 올림픽 경기를 하던 그리고 이제 끝난 후에는 시상을 하던 시상대입니다. 베마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처럼 시상대에 올랐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는데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촉진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적이 타지 않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불타게 되면 해를 받는다. Suffer loss. 이 말은 상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미래에 있을, 장래에 있을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주자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심판대가 있으니까요. 네. 어떤 선수들이 항상 이 금메달을 혹은 입상을 합니까? 선수로서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선수인데 나는 그 시합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데 하는 그런 그 이 승부사로서의 근성이 이 선수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수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신앙의 경주장에 있는 경주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영원한 그런 승리자의 관을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기기를 다투는 그런 경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하고 그렇게 경기자로서의 자세를 말합니다. 또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그렇게 그런 경주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경주자인 걸 몰라요. 경기 지금 진행 중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경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사명을 그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감을 또 그런 그 경주자로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뻔합니다. 네. 상을 못 받아요. 어떻게 상을 받는가? 현재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주자의 삶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가능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앞으로 있을 장래에 있을 일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이처럼 뛰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서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엄격하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네, 그냥 뭐 뭔지도 모르는 네,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어떤 그 이 우리들에 대한 어떤 그 매서운 그런 그 훈련하시는 그런 아버지, 엄격하신 아버지, 죄를 다루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아버지, 이런 엄격한 아버지의 상이 없는 그런 그 신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런 아버지를 너희가 모셨으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가 천성 가는 그 길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In fear,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뭐 우리가 그 아주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 IS 같은 그런 어떤 그 범죄 집단에 대한 그런 두려움,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라. 그렇게 여기에 경건한 삶의 촉진제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앞으로 임하게 될 때,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게 되는 그 날이 올 때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지내라고 우리들에게 성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다 주십니다. 하나 이상 다 주시게 되는데요.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양으로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친구라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여러분들,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해야죠. 일을 하지 않는 제사장이 그 뭐 어디다 그 쓸모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바뀔 그 날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 사역의 촉진제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언을 우리가 공부합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자극을 받습니까? 성화될 것을. 또한 어떤 자극을 받습니까? 충성된 사역을 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자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언에 공부하는 이유는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사진부터 좀, 지도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지도는 지중해입니다. 왼쪽에 노란 부분은 이제 그리스고요. 오른쪽에 그 갈색인가요? 네, 거기에는 피부색인가요? 네, 거기에는 지금 터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맨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파란 선으로 이렇게 그 공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크레테 섬, 그레데 섬입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시는 과정에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시고 다시 좀 보여드리면, 네, 빨간 선을 밑으로 가는 걸 보십시오. 네, 빨간 선이 좀 이렇게 지금 섬의 남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죠. 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뱃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그 그레데 맨 왼쪽에 있는 거기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 말로 옮기면 그런 항구로 가려고 하는데 먼저 그 중간쯤, 네, 거기가 이제 바로 페어헤이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 거기서 의논을 합니다. 겨울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미항에서는 우리가 겨울을 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고 또 좀 가면 겨울 나기가 좋은 피닉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하는 말씀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네. 사도 바울은 뭐 뱃사람도 아닌데, 네, 뭐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닌데 이렇게 그 항해길을 잘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떤 그 이 감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길은 좋지 않다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지 않으셨는가. 굉장히 확신 있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건 대단히 추측이 아니라 확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뭔가 미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선주는 아니라고, 가자고. 예. 조금이라도 더 가야지 우리가 겨울도 나기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면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로마로 갈 때 뱃길도 가까운데 왜 여기 있자고 그러냐고, 당신이 알긴 뭘 아느냐고, 당신이 뭐 아는 거 설교밖에 당신이 아는 게 뭐 있냐고, 내가 여기 뱃사람으로 내가 평생을 배 이제 바다에 산 사람인데 괜찮다고. 처음에 갈 때 남풍이 보니까 굉장히 아주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유라굴로 그냥 풍이 겨울 폭풍이 닥쳐서, 지중해 폭풍이 닥쳐서 그들이 이 14일 동안 진짜 완전히 함을 다 버리고, 네, 배도 다 이제는 그 놓고, 네, 배도 뭐 완전히 잠기고 이제는 아주 생명도 완전히 그 저들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바울이 미래를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의식과 방향감각이 생겼습니다.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근데 미래를 모르는 이 다른 사람들, 뭐 백부장 율리오 손주의 말을 따라갔죠. 손주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야 모르니까 가자고 그랬습니다. 알았으면 거기를 왜 가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 죽을 그런 그 배띠를 왜 띄웠겠습니까? 모르니까. 미래를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여기 머물자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할 것이고 방향감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장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좋습니다. 네. 아주 영원할수록 좋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Absent from the body, present with the Lord.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몸을 떠나면 그게 죽음이죠. 네.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갑니까? 여기 연옥이 어디 있어요? 펄게토리가 여기 어디 있어요?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바울 정도 됐으면 연옥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죽자마자 주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바울의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면 그런 말 해도 되죠.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나는 대표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는 율법의 모든 것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을 육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볼 때 흠 잡힐 사람이 없는데 또한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달리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바로 그것이라. 네.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우리의 이 장래 그 예언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장래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네. 어린 양의 혼인, 또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장래가 훨씬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가? 종말론 이단을 대처할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단들을 보면 한결같이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그 교주는 이제 뭐 보혜사 성령 그런 그 이 자기가 그 이 연극을 합니다. 네. 또 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연극을 자기가 해냅니다. 네. 얼마나 연극을 잘 해내느냐 그게 교주의 능력인데요. 얼마나 잘 속이느냐 이게 교주의 능력인데요. 네. 여러분 그 교주들 얘기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봅니다. 네. 보면서 참 많이 제가 웃어요. 제가 그 이 코미디가 필요하면 뭘 보느냐면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들 그 말하는 걸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보면 참 재밌어요. 참 웃겨요. 네, 아주 정말 하는 게 보면 아주 말이죠. 네, 누군가 외국에서 또 뭐 이렇게 강연하고 요새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외국인인데 필리핀인가 뭐 느낌이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올려놨어요. 그 외국에서 이제 그 강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질문을 이제 성경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쩔쩔쩔쩔 매더라고요. 네. 그냥 뭐 뭘 말해야 좋을지 모르고 그냥 뭐,
아주 난처해가지고선 그런 모습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올려놓고 여기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놓았던데, 네. 거기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네, 얼마나 거짓된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는지 네, 아주 드러납니다. 왜 이런 그 거짓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그냥 자기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그 젊을 때의 생애를 다 바쳐요. 네. 또 그 가정이 막 그냥 그 무너지더라도 그걸 따라갑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 성경에서 오는 거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교회가 교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도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그저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이 애들 홍역이 돌아가지고 거긴 뭐 디즈니랜드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홍역이 돌아가지고 미국에 많은 주로 애들이 이제 거기 놀러 갔다가 와서 주로 막 또 지금 홍역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역이 퍼져나가는 이유 가운데 한 이유는 부모 책임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이 홍역 예방 주사를 맞히게 되면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병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말로는 지진아입니다. 네, 지진아가 될 그런 그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홍역 예방 주사를 맞추지 않는답니다. 소수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홍역 예방 주사를 맞춰야지 홍역이 돌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부모들이 그걸 그래서 아이들이 홍역을 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네. 부모가 예방 주사를 놓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말론 예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니까 이게 뭐 그 면역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홍역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앓는 거예요. 네, 그냥 교회가 앓고 가정이 앓고 그 개인이 앓는 것뿐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공부하고 나면 이 종말론 이단을 대처할 능력이 생깁니다. 걸리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그 종말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기에 그 밴쿠버의 크리스천 그 신문 통해서 이제 저희 제 글이 나가게 돼서 그 우리 밴쿠버에 있는 이 교회들 이 성도들이 또 다른 지도자들이 그 실제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공부해야 되는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화와 사역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 의식과 방향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공부하면 또 장래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또 종말론 이단을 대처할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 나머지 메시지들 시청하시기 위해서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